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눈이 저 원수는 떠내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 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빛나는 왕의 왕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주님은 만죄의 옷 입고 어두운 Thank you.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기도하며 나가실 때 하나님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한 것처럼 주님 내가 그 주님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온 열방을 구원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그 주님을 사모함으로 나갑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들려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각자의 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그 열정으로 또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주의 은혜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가는 그 겸손하고 가난한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말씀 앞에 나갈 때에 다시 한번 주의 음성을 들으며 그 말씀 마음을 새기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주님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바로 옆에 계시지는 않지만요. 우리 이렇게 건너편에 멀리 앞뒤로 계신 분하고 이렇게 눈 인사라도 좀 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네. 아유, 네.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이고요. 자막이 준비되어 있지만 혹시 여러분들 성경책을 갖고 계신다면 성경책을 펼쳐주시면 훨씬 오늘 말씀 보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성경책이 없으시면 네, 스마트폰 성경 어플리케이션 갖고 계시죠? 밀어서 잠금해제 패턴 그려주시고요. 성경 어플 얼른 켜주십시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좀 펼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나가는데 찾는 수고도 없으면 저희가 안 될 것 같아서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좀 특별하게 읽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이제 다 찾으시고 일단 찾으시고요. 네 느헤미야 8장을 펼쳐주시고요. 혹시 성경을 안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다 갖고 계시죠? 네, 갖고 계시죠? 믿어 의심치 않으며 말씀을 조금 확장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부터가 아니고요. 1절부터 읽을 텐데요. 혹시 성경책을 안 갖고 계신 분들은 자막에 나오는 5절부터 함께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에 부분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부분이어서 급히 마음을 바꿨습니다. 근데 이번에 읽으실 때는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 주시고요. 저희가 다 성경 읽기를 마치면 아멘 하시고 앉으시면 됩니다. 좀 특별하게 하는 이유를 성경을 읽으시면 여러분들이 아시게 될 겁니다. 8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요. 홀수절은 형제님들이 읽어주시고요. 짝수절은 자매님들이 읽어주십시오. 오늘 참 이렇게 요구하는 게 많죠? 오늘 잘못 걸리셨습니다. 홀수절은 형제님들, 짝수절은 자매님들입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 읽으시고 나서 아멘 하고 앉으시면 됩니다. 자, 홀수절 형제님부터 시작. 네, 읽으시면 돼요. 시작. 그러고 나서 일곱째 딸이 됐고 그때 모든 백성들이 물문 앞 광장에 일제히 모여 있습니다. 그러고는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자매님들이요. 그리하여 일곱째 달 1일에 제사장 에스라가
회중과 알아들을 만한 모든 백성들 앞에 율법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물문 앞 광장에서 남녀와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들에게 이른 아침부터 정오까지 율법을 큰 소리로 낭독했습니다. 그러자 모든 백성들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학사 에스라는 그 행사를 위해 특별히 만든 높은 나무 강단에 서 있었습니다. 그 오른쪽에는 마띠디아, 스마, 우리야, 힐기야, 마세아가 서고 그 왼쪽에는 부다야, 미사엘, 말기야, 하숨, 하스바다나, 스가리아, 무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에스라가 백성들 위에 서서 그들이 보는 앞에서 그 책을 펼쳤습니다. 그가 책을 펴자 백성들이 다 일어났습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자 온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대답하며 얼굴을 땅에 대고 납작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했습니다. 예슈아, 바니, 세레비아, 야민, 악굽, 사부대, 호디야, 마하세야, 그리다, 아사리아, 요사밧, 하난,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이 거기 서 있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온 백성들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울었습니다. 그러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이자 학사인 에스라,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습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 느헤미야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그러자 레위 사람들도 온 백성들을 진정시키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 조용히 하고 슬퍼하지 마시오. 그리하여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누어 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왜 일어나셨는지 알겠죠? 학사 에스라가 성경을 읽을 때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서 그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읽었기 때문에 저희도 한번, 제가 에스라는 아니지만 한번 해보았습니다. 저희가 3월 한 달 동안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비전을 주시는지 그리고 그 비전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하게도 지난주가 고난주간이어서 느헤미야를 건너뛰었기 때문에 앞에 2주 동안의 말씀이 하나도 기억나시지 않을 것 같아서 하나님의 비전을 느헤미야가 품게 되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2주 동안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은 좀 건너뛰기는 합니다만, 그리고 말씀이 8장으로 마치는 것은 아닙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그 비전을 이루어내고 어떻게 완성해내고 그리고 그 뒤에 무엇이 일어나는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성벽 재건을 완료했습니다. 성벽을 다 완성했습니다. 중간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비전, 성벽을 재건한다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는,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다는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냈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신 것처럼 비전을 이룬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리고 모두 함께 기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갖고 있는 비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하는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각자의 비전을 이룰 때 그저 나 한 사람만의 기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비전을 주셨지만 그 비전을 이루어 나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비전을 주셨는데 그것을 내가 이루면 나만 좋은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게 되시고 동시에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함께 기쁨을 나눠주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의 법칙입니다. 참 신기하죠? 세상의 법칙은 그저 내가 뭔가를 가져가면 그것으로 내가 아멘하고 끝입니다.
배부르면 끝이에요. 하지만 천국의 비밀은 참 놀라운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시면 그것을 내가 이루어갈 때 나에게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게 된다는 참 특별한 하나님의 법칙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래서 그 비전을 열심히 이루어냈어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비전을 이뤘죠. 자, 그러면요.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다 이뤘습니다. 끝! 끝인가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성했더라. 그리고 이후에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뭐 이렇게 끝이 나겠습니까?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성벽을 다 재건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느헤미야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비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1절을 보시면 그 모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신년의 일곱째 달 7월 1일 초막절을 지내기 위해서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물문이라고 나와있죠. 예전 성경에는 수문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광장에 다 모였습니다. 근데 이 다 세워진 예루살렘 성벽을 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다 이루었다. 이제 좀 편히 쉬자. 이제 그만 좀 하자. 라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리고 이후에 이스라엘 성벽을 재건한 이후에 어떤 우리의 새로운 삶에 대한 굉장한 욕구가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읽은 것처럼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좀 읽어다오라고 나는 그런 요청을 하게 됩니다. 에스라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그 안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떤 개개인의 회복 그리고 동시에 어떤 이스라엘 공동체의 회복으로 그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나서 그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새로운 삶에 대한 굉장한 욕구가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개인의 삶이 어떻게 회복되는가 그리고 그 한 사람의 회복된 삶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어떻게 회복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이 태도와 반응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의 우리의 자세와 굉장히 많은 비교할 거리들을 찾아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에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말씀 앞에 나아갈 때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첫 번째, 비전을 이룬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다는 것.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사 에스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갖고 와서 좀 읽어달라고 부탁을 하죠. 그것이 1절에 나오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어떤 목표가 이스라엘 그 성벽,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그냥 끝이 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초청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죠. 인생의 목표, 와 예루살렘 성벽 재건 끝! 경축 플랜카드 걸고 그대로 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목표는 그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다시 한번 세워져야 하고 그 말씀을 통해 진정한 우리 가운데 복이 있다라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벽을 재건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이 그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타납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여러분 성경책이나 어플리케이션 한번 보십시오. 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뭐 센스 있어요. 말씀 안 들었는데 말씀 띄워주셨어요. 감사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새벽부터 정오까지입니다. 적어도 6시간 이상이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 율법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는 것. 와우, 굉장한 일 아니겠습니까? 학사 에스라가 뭔가 이 모세의 율법을 각색해서 굉장히 재밌게 설명했거나 무슨 이야기를 전래동화를 읽어듯이 그렇게 읽은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운율대로 아주 평범하게 그냥 말씀을 계속 읽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 그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을 보십시오. 5절 말씀에 에스라가 사람들 앞에서 책을 딱 그 율법책을 탁 펴고 나니까 모든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다 일어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새벽부터 정오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 말씀 앞에 모든 사람들이 집중하는데 그냥 들은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6시간 동안 말씀을 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와, 굉장한 체력인걸? 이게 아니고요. 체력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물론 중간중간 힘들었을 때 잠깐 앉기도 했겠고 뭔가 물을 마시는 시간도 있었겠죠. 어떻게 6시간 동안 사람들이 가만히 서서 있겠습니까? 그러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이렇다는 겁니다. 얼마나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6시간 동안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을까?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 단순히 성벽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주실 진정한 축복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그렇게 겸손히 나가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갈증이죠.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있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말씀의 어떤 태도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어떠한가 한번 비교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저의 모습, 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의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얼만큼 뜨거운지 비교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는 것부터 문제가 있는 것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연 것조차도 어려워져 버리는 그런 세대, 바로 요즘 세대 아니겠습니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하죠. 절대적 진리는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말씀도 절대적 진리일 수는 없다라는 그런 접근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에 대한 경외감이 사라지게 하고 말씀을 향해 어떤 것은 받아들이고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편협한 시각, 편파적인 시각으로 마음을 활짝 열지 않는 우리의 태도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지. 오늘날 살아가면서 절대 진리라고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나는 신뢰합니다. 한 글자도 빠짐없이 하나님 말씀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요즘 세상에서 그것을 말하기가 굉장히 민망한 상황들이 우리 주변에서 얼만큼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태도,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를 바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 말씀 안에 참 진리가 있고, 그 말씀 안에 참된 행복이 있고, 그 말씀 안에 참된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진정한 목마름으로 말씀에 대한 경외함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을 대했던 태도처럼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 그런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그렇게 바뀔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죠. 각자의 삶에서의 부흥, 공동체의 부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번쯤 그런 경험 있으시잖아요. 어떤 강압에 이끌려 어쩔 수 없이 성경을 읽어야 할 때와 정말 뜨거운 은혜를 받아서 내가 오늘부터 성경을 읽어보겠어라고 시작했던 그 성경의 읽음의 그 느낌이 얼마나 다릅니까? 확연하게 그 차이가
자기 스스로의 몸에 느껴질 정도로 그것은 다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갑자기 이렇게 확 말씀을 사모하게 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 공동체 안에, 그들 사람들의 모임 안에 어떤 좋은 본보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말씀에 대한 어떤 갈급한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게 누구 때문이냐? 바로 느헤미야 때문이 그렇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이후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그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근데 그 모든 어려운 과정, 이스라엘 백성들도 동일하게 그곳에서 봤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비전을 차곡차곡 진행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어떤 기준으로요?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기준으로 이뤄가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도전을 받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잡고 가는 사람의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했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이렇게 사는구나 라는 것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나니까 그대로 있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허허벌판, 폐허가 된 공간에 하나님 말씀으로 성벽을 완성한 느헤미야의 그 과정을 다 보고 나니까 무너진 내 삶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면 내 삶이 어떻게 완성될지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말씀을 사모하게 된 겁니다. 느헤미야 때문에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느헤미야의 그 삶의 모습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었기 때문에 그 일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말씀 때문에 우리의 삶의 개인의 삶의 부흥, 우리 공동체의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부흥하면 떠올리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있습니다. 평양 대부흥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부흥이라고 말하면 도대체 무엇을 여러분 생각하게 되십니까? 숫자가 늘어나는 것? 아니면 좀 민감한 얘기입니다. 황금 액수가 늘어나는 거? 아닙니다. 부흥은 그런 숫자, 데이터, 수치에 있지 않습니다.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개인의 부흥, 공동체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무엇이겠습니까? 부흥의 시작은 말씀에 대한 갈급함에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다라는 고백을 통해서 부흥이 시작됩니다.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으면요, 개인의 부흥 일어나지 못합니다. 형통한 삶 일어나지 못합니다. 교회의 부흥도 일어나지 못합니다. 흔히 얘기하는 민족의 부흥 일어나지 못합니다. 평양의 대부흥이나 평양의 모든 교회 그 평양 부흥을 얘기할 때 말하는 건 평양의 그 교회가 그날 부흥회를 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시잖아요. 평양 부흥 대성회 뭐 이렇게 걸고 강사 누구누구에서 막 주야 하면서 막 붉게 같은 상신이야 뭐 이렇게 해서 부흥을 막 이렇게 뜨겁게 만들어낸 아니었습니다. 거기에서 부흥이 일어날 때 그 집회 현장은 무엇이냐? 말씀 사경회였어요. 앞에서 성경 말씀을 풀어내고 모든 회중들은 그 자리에 마룻바닥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것뿐이었어요. 뭐 막 기도회를 뜨겁게 한다거나 뭐 막 무슨 일이 일어나고 뭐 안진뱅이가 이러고 이런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아주 밋밋한 말씀을 풀어내고 말씀을 듣고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다가 깨닫게 되고 사람들이 뒤집어져 버린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할 때 태도가 어때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대할 때 사도행전에서도 보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설교의 내용은 이 두 개의 사건이 설교의 내용은 비슷합니다. 근데 첫 번째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설교였어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됩니다. 자기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으로 설교 앞으로 갑니다. 두 번째 설교는 무엇이냐면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입니다. 내용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하지만 반응은 완전히 다릅니다. 스데반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마음에 똑같이 찔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히려 스데반을 정죄하면서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말씀을 대하는 태도의 두 가지입니다. 내용도 똑같았어요.
안에서 일어나는 작용도 비슷했습니다. 회개, 정죄감, 찔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회개하고 말씀 앞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우와 이게 뭐야 너무 싫다 그러면서 돌로 들어서 그 사람을 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진 거죠. 똑같은 말씀인데 받아들이는 태도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묻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은 어떠한 태도를 보이고 계십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모했고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며 깨닫게 되죠. 이 8장에 깨닫다라는 의미의 단어가 한 6번 정도 등장하게 됐는데요. 영어의 표현으로는 모두 understand였어요. 이해하다라는 표현이었습니다. 또 우리말로는 좀 다양하게 표현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좀 주목하게 되는 단어는 바로 8절에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그 책, 곧 하나님의 율법을 읽고 그 읽는 것을 백성들이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습니다. 알아듣도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어떤 것을 분명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뭐가 막 섞여 있는데 이것을 싹 가려내서 이거야라고 분명하게 딱 드러낸다라는 그런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쉽게 얘기하자면 뭐냐면 성경을 알기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알아듣도록 설명해 주었다라는 표현이니까 우리말 성경 버전이 참 좋은 거죠. 성경을 알아듣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주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떤 외모적인 것,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이 맞습니다. 하지만 언어나 문화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바벨론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게 없었던 거예요. 포로로 오랜 시간 있었기 때문에 겉은 유대인인데 속은 바벨론 사람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살아온 환경, 익숙해져 버린 어떤 사고방식 이런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엔 뭔가 맞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식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나 나름대로 은혜 받았어. 하나님 말씀하신 건 그게 아닌데 나 나름대로 은혜 받은 겁니다. 전혀 생뚱맞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내 귀에 그냥 들리는 대로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내 귀에 들리면 은혜, 내 귀에 들어오지 않으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학사 이스라가 설명을 하는데 설교를 들으면서 나름대로 나 편한 대로 은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게 아닌데 내가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은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나름의 은혜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을 내가 들어서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오래가는 겁니다. 깨닫기를 원하시는 대로 내가 깨닫는 것.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내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은혜인 거죠. 이런 깨달음이 있어야 삶의 변화가 시작됩니다. 그냥 내 귀에 들리는 대로 좋은 소리만 듣고 은혜를 받으면 삶의 변화는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좋은 설교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스마트폰으로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서 날고 긴다라는 엄청난 설교가들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습니까? 24시간 하루 종일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듣는다고 삶의 변화가 연결됩니까? 아니요. 오히려 좋은 설교, 좋은 교회들은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는 목소리는 더 높아집니다. 왜요? 삶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 귀에 좋은 대로만 듣고 있기 때문에 삶의 변화는 없는 겁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내 입맛에 맞는 것만 먹는 게 아니라 내 입에 맞지 않아도 내 몸을 위해 들어갈 수 있는 쓴 음식이 우리 삶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걸로 우리 삶의 방향을 틀어야 하고 돌이켜야 하고 고쳐야 하는 것입니다. 무언가 깨달아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을까 말까인데 그저 귀에 들리는 대로 듣고 사는 삶이라면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분명히 알아듣기 쉽도록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서 풀어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을 들으니까 깨달아졌습니다. 무엇을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습니다. 죄를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감정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을 알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회개의 눈물이 쏟아진 겁니다. 분명히 나름대로 잘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나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다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봤는데, 하나님의 기준을 딱 듣고 보니까 한참 잘못 온 거였어요. 이게 아니구나. 아이고, 내가 잘못 살았네. 그래서 통회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일어나기 시작했던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제대로 깨닫으면 이런 회개가 일어납니다. 계속 주제로 등장하는 평양 대부흥 때도 말씀을 듣다가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아주 작은 죄까지도 정직하게 회개했던 사건. 누가 시키지도 않았어요.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기준이 내 삶과 너무 다르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그 사소한 것을 아주 정직하게 앞에 나와서 고백한 그 일을 통해서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났던 거죠. 단순히 감정적으로 막 울음샘을 자극하는 그런 차원의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주 극도의 죄책감이나 정죄감으로 사람을 몰고 간다는 그런 의미도 아닙니다. 그냥 말씀을 설명하던 중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대한 태도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에 반응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깨닫게 되고 사람들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막 회개하는 눈물이 터져 나오니까 지도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날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거나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죄책감 갖지 말아라. 후회하지 말아라. 라고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또 이 느헤미야가 10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슷한 맥락인데요. 10절에는 가서 좋은 음식과 단 것을 마시고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의 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반응하면서 이것을 순종함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어떻게 했냐면, 이 순종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12절에 나옵니다. 12절에 온 백성들이 가서 먹고 마시고 먹을 것을 나눠주며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자기들이 들은 말씀을 이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나옵니다. 느헤미야의 말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힘이 된다는 것,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믿고 울음을 그친 것입니다. 왜 그랬냐면 이 사람들의 삶의 목표가 예전에는 없었어요. 삶의 목표가 없었습니다. 그나마 생겼던 목표가 뭐였냐면 성벽 완성이었습니다. 근데 그것이 다 완성되었어요. 그 마음에 허함이 옵니다. 공허함이 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었냐면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긴 노예 생활 때문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는 그 정확한 정체성이 많이 흐트러진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삶의 목표가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쁘시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라는 것이 정확히 생긴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방패가 되신다, 보호자가 되신다, 피할 반석이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정체성이 생겼어요. 삶의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러서 괴로워하지 않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던 것.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울지 마라, 슬퍼하지 마라, 이날은 기쁜 날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됩니다. 나 혼자만 은혜 받았다고 나 혼자만 좋아서 발짝발짝 뛰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된다는 거죠. 말로만 즐거워하고 기쁨을 나눈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것을 나누어주면서 이웃들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면서 즐거워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말씀 앞에 이렇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듣고 내 삶의 방향이 하나님 말씀과 다르다면 그것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기쁨을 얻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진정한 구세주 되시며 하나님께서 피할 반석 되시고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우리 가운데 기쁨이 넘칠 것이고 그 기쁨을 내 주변의 다른 지체들과 함께 나누는 그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이미 우리 가운데 말씀은 충분합니다.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 머릿속에 있습니까? 근데 그 머릿속에 있는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야 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로 가야 합니다.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때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순종으로 반응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 그리고 그 삶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품고 나갈 때 그것을 놓치지 않고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 주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깨달은 말씀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그 즐거워하는 삶을 통해서 이웃과 함께 나눌 때 나의 삶, 우리 모두의 삶이 부흥으로 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있는 그대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 듣게 하시고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순종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모하시는 또 말씀을 사모하여 듣는 마음 그리고 깨닫게 되는 은혜, 순종하는 은혜, 그것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각자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깨달을 때 내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많은 소리들,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결단과 결정을 원합니다. 누구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겠습니까? 저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결정하며 결단하며 이야기합니다. 저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저는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따라가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삶의 여러 가지 것들로 분주하고 계산하고 있고 비교하고 있고 하나님 뜻이 무엇에 있는지 고민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기도를 통해 마음을 다시 한번 결정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실 때 결정하는 기도, 결단하는 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세상의 어떤 소리도 아닌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다른 어떤 소리, 다른 어떤 것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 듣고 따라가겠습니다. 이 결정과 결단의 기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주의 이름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사랑을
질치지 않으며 오직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시간 다시 한번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오직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그 비전을 이루고 난 뒤에 그것으로 만족한 삶이 아니라 그 삶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갔던 모습을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삶도 동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그것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듣고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내가 깨달을 때에 내 생각과 다르다 하여 그것을 거절하는 거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 삶에 잘못된 영역들이 있다면 돌이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내 삶의 변화로 인하여 그 기쁨을 나의 만족으로 멈추게 하지 마시고 그것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로 말미암아 나의 변화, 우리 공동체의 변화, 그래서 이 나라 이민족의 부흥케 되는 그 역사를 나의 변화를 통해서
먼저 시작하게 되는 그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이 땅 가운데 정말 많은 거짓 메시지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어떤 것이 옳은 것이며 어떤 것이 거짓된 것인지 그 색깔과 그 향이 너무나 흡사하여 우리를 현혹해 하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진리이며 불변하는 것임을 이 시간 고백하며 신뢰하며 나가오니,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결정하고 결심하며 다짐하는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대로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여 주시며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있기를 원하는 것만큼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직장에도 내가 있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의 살아계심을 경험했던 것처럼 내 삶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목도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 이 시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여기 모여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장 위에 하는 모든 일 위에, 또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위에, 또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지만 거룩한 부담감으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자리를 기억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바로 돌아가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순장님들, 장님들 밑에서 공동체별로 모임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계시면 좋겠습니다.